어, 그거 어떻게 짜냐? 뭐 이렇게 짜던데? 안 그래? 뭐 이렇게 짜. 뭐 이렇게 짜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엄마랑 브이로그. 굿모닝. 기분이가 좋구만. 네, 기분이가 좀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hug me and hug me and this is salmon and this is broccoli and this is 양파 this is 배추 and egg. 아, 아침을 먹고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데뷔했어? 야, 그 유명한 개니저냐? 개니저? 아, 진짜? 야, 탑은 진짜 멋있긴 하네. 어, 야, 씨, 깜짝 놀랐잖아, 씨. 너 저렇게 성격 이래? GD 어딨어, GD? 아니, 닭띠. 띠야, 오랜만이다. 야,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자냐? 아, 야, 뭐든 헤어지면, 뭐든 만나면 뭐든 헤어지면 있는 거야. 아니요? 힘 좀 내. 응? 닭띠야. 닭띠야. 너 이렇게 하면, 야, 너 팬들 많아. 닭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사실 아, 운동 유튜버로서 자타공인 롤 준프로게이머로서 지금 많은 이 컴퓨터 회사에서 저를 눈독들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수스 아세요? 에이수스? 에이수스에서 이번에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를 올려볼 셈이야? 예? 와 섹시하네요. 확실히 섹시하네요. 다른 광고보다 이런 컴퓨터 광고가 좋더라. 이 컴퓨터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가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높은 등급 아니야? 3070인데 그 중에 뭐 제일 등급이 높은 RTX의 Ti. 아이고 써있네요 여기. 에? 이게 RGB잖아요 여러분들. 아 섹시합니다. 예. 여기 비밀 암호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뭐 여기 손전등을 비추면 된다는데. 아 이거 뭐 여기 막 코드 같은 게 있네 여기 보면. 괜찮다. 이런 것도
우리 MZ 세대들이 환장하는 부분? 오, 요새 감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이거 보면 QHD 240Hz인데 이게 와이드예요, 와이드. 그 WQHD고 이 주사율이 높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240 정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어떡하지?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240Hz. 아니 뭐해! 와, 진짜 답이 없는 새끼네. 여기 구간은? 여기! 와! 아니, 고수는 장비 탓하지 않는다. No. That's gaslighting. 고수일수록 장비가 더 민감해. 오랜만에 카페 왔습니다. 아, 가슴 운동을 늘 할 때 윗가슴이 살짝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제 노트북이 발열 검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Rogue Intelligent Cooling이라고 해서 이거 아직 여기 올려놔. 난 올려놔. 바로 여기 올려놔. 이 쿨링이거든요? 인텔리전트 쿨링? 아, 시원하다. 이거 RGB 조명 조절 가능하잖아. 어떻게 보면 게임만 잘 되면 돼. 아니, 이런 감성을 넣었다. This is like horse king. 네, 강하지만 세지만 감성이다. 아니, 진짜. 고구마 큐브랑 이런 거 들어가는 품목을 달걀, 뭐 계란말이나 동그랑땡 이런 거로 바꿔서. 자, 이제 회의 끝났고 밥을 먹습니다. 아, 밥은 역시 싸왔고요. 오둔쌀, 계란, 현미, 그리고 야채. 네. 아, 또 먹으면서 요 한 판 좀 땡겨 보겠습니다. 어. 아, 뭐로 조져줘야 되나? 그거 어떻게 짜냐? 뭐 이렇게 짜던데? 안 그래? 뭐 이렇게 짜. 뭐 이렇게 짜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네, 피스. 아, what up, guys? 자, dinner time. 오늘 뭐 똑같습니다. 매일 뭐 고추, pineapple, rice, chicken, and egg. 그리고 이거 파프리카 먹겠습니다. 옛날 제 영상을 좀 보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좀 향수 좀 느낄 수 있게, 저도 그렇고 계속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했지만 저는 굵고 길게 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바로 그때 보면 이제 마랑의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랑의 도전, 뭐 스포츠 막 이런 도전 말고 막 기괴한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젊었다. 네? 젊다, 젊어. 이런 거 막. 이런 이제 과일 깨부수기 어떤 힘과, 아, 게다가 이제 예능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컨텐츠였다. 와, 이 몸 좋다! 바로 아, 옛날. 젊었을 때 몸이네.
야 이거 소리 같다.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난 재밌어. 난 재밌는데 재미없어? 나가! 이때 당시 되게 유명했었던 웃음찾기 공부. 제 말 때문에 웃은 거고. 대성 씨가 이렇게 힘 줄 때 여기 나오는 이 승모가 난 너무 이렇게 웃기냐? 야, 기억나? 뒤에 이거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누구 이불로 창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물론 재밌는 컨텐츠 많았죠. 하지만 제 부상이 너무 잦았어. 뭐냐면 이제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 했고 처음 하는 것들이었고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제 이 몸의 내구력을 깎아먹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마랑이 도진은 뭐였냐면 진짜 말과 대결한 겁니다. 게 걸렸죠. 네. 네, 이겼고. 첫 주에는 내가 이겼는데 마지막 후반 주에도 안에서 아 못 이기겠더라고. 막 부상이 좀 심했어요. 특히나 이 말과 했을 때는 이 모래 사장에서 뛰다 보니까 발목이 한번 돌아갔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1차전 때 돌아가서 들어왔는데 1차전이 무승부가 돼버리는 바람에 2차전에서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사실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재밌었다 이런 것들 좀 뽑아서 재밌는 거 있으면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컨텐츠 막 진행하다가 바로 이제 마랑 브이로그의 탄생이죠. 진짜 여러분들 보고 계신 마랑 브이로그의 탄생인데 저는 절대 하라고 안 했어요. 어떤 이거를 만들어서 올렸었죠. 핑크의 How You Like This입니다. 아니 감성 있고 느낌 있어. 제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가 좀 창피했고 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워낙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었고 이제 살도 막 이렇게 벌크업해 간다고 해가지고 찌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디빌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디빌딩을 하면서 그 옛날에 썼던 마랑의 도전처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부상이 잦다는 부상이 거의 없다는 거. 오히려 좀 제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여기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옆으로도 잘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전이 됐고 그리고 또 운동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욕심이 나고 동기부여가 스스로가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35입니다 여러분들. 35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저번에 머슬짐 다녀왔거든요. 머슬짐을 다녀왔었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몸이 너무 좋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좀 늦었나 막 이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세하게 내가 어디 채워야 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다시 한번 제 운동 자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로분들에게 운동을 배울 생각이에요. 7월달부터 열심히 또 배우고 그걸 토대로 8월 9월 컨디셔닝 잘 되게 관리도 잘하고 대망의 대회를 나갈 참인데 가장 재밌었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에 관련된 얘기를 다음 브이로그 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이제 곧 옷통 까야 되거든요. 옷통 깐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랑 핑크의 How You Like That 보고 가시죠.